안녕하세요. 3D 그래픽이 쉬워지는 까만거니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치킨 이벤트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3D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임이나 제품 상세 페이지를 봐도 3D 모델링은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에게는 이 3D 그래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사진을 찍어서 3D 물체를 만들 수 있으면 너무 편하겠죠. 사실 저도 이 블렌더 프로그램을 배우기 전까지는 3D로 물체를 만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2D는 뭐 포토샵으로 어느 정도 수정은 하겠다만 3D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더 재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물체를 찍으면 3D 오브젝트로 바꿔주는 신기한 어플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어플의 이름은 브린3D입니다. 이 영상은 이 앱을 제작한 리빌더 AI로부터 광고 요청을 받았는데요. 브린3D는 세계 최대 가전 IT 박람회 CES에서 2024년 혁신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선정한 만큼 저도 믿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제작사에서 우리 까망아리 구독자분들에게 두 가지 이벤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지원 상품은 데모 앱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계정과 그리고 치킨 쿠폰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 끝에 나오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어플을 직접 사용해보고 어플의 네 가지 기능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블렌더로 옮겨서 렌더링까지 사용해보겠습니다. 재밌는 영상이 될 겁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브린3D를 사용해보고 있습니다. 물체는 가방과 신발을 찍어보고 있고요. 촬영 가이드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옆쪽과 그 다음에 위쪽에서 바라보는 뷰 이렇게 골고루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촬영에 그 사진 개수를 40장이 넘어가도록 찍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한 50장을 찍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촬영을 했을 때 그 전에 찍었던 이미지랑 다음에 찍었던 이미지가 한 60% 정도 겹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는 물체가 화면에 꽉 차게 그리고 넘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찍는 화면은 신발의 뒷면까지 찍어서 윗면과 바닥을 정합시키는 기능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AR 튜토리얼입니다. 이렇게 튜토리얼을 시작하면은 화면 중간에 물체를 놓으라 그러고 화면 가득하게 촬영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요거를 딱 찍으면 이제는 화면을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아래쪽에 시뮬러리티, 유사성을 보면 빨간색으로 됐을 때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에 찍은 사진이랑 적어도 60% 이상 똑같게 촬영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AI 리터치 기능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단 먼저 메쉬 업그레이드는 촬영한 메쉬의 퀄리티를 AI를 통해서 보정을 해서 우리가 더 높은 퀄리티로 제품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질 업그레이드는 이미 만들어진 3D 물체에서 텍스처를 AI로 보정하는 기능입니다. 표면의 재질이나 반짝임, 그리고 그림자나 조명을 생성해주는 기능이에요. 네 번째는 정합 기능입니다. 정합 기능은 윗면과 아랫면, 이렇게 윗면만 찍으면 바닥면이 구멍이 나죠. 그래서 바닥면을 따로 찍은 다음에 이것을 각각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윗면에서 포인트, 그 다음 아랫면에서 비슷한 위치의 점을 찍어줘요. 이런 식으로 10개의 점을 찍어줄 건데요. 자, 두 번째 찍고, 그 다음 네 번째 찍고, 마지막으로 10번째까지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AI가 보정을 합니다.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위아래가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에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운로드를 받아볼게요. 이렇게 폴리곤의 개수와 모양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포맷을 오브젝트로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 블렌더에서 물체를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에서 임포트 오브젝트, 그 다음 요 다운받은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블렌더에 들어왔죠. 신발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블렌더에 물체가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로는 블렌더에서 가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괜찮은 스캐닝 결과지만 여기나 아니면은 이렇게 꺼질거칠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까맣게 스캐닝이 어둡게 된 부분을 보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메쉬가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디파이 Subdivision으로 조금 더
메쉬를 많게 해볼게요. 자, 섭디비전이 적용이 됐습니다. 메쉬의 형태를 보면 훨씬 더 촘촘하게 다시 재정렬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수정을 해볼게요. 일단 아래쪽에 이 부분, 이거는 스컵팅으로 들어가서 자, 스무딩으로 살살살살 문질러주면 마법같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그 UV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이거는 텍스처 페인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포토샵 있죠? 포토샵에서 도장, 클론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클론으로 여기 있는 거를 싹싹싹 복사해서 아주 간단하죠? 감쪽같이 복원이 됐습니다. 아, 여기 검은색도 지워볼게요. 마찬가지로 클론으로 슥슥슥슥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스캐닝 결과를 블렌더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렌더에서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신발과 가방을 각각 가지고 왔고요. 신발은 두 쪽이 필요하니까 하나를 복사해서 반대쪽 신발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 배치를 살짝 바꿀게요. 이렇게 하고 바닥에다가 플랜을 하나 깔아줍니다. 그 다음 텍스처를 입혀줄게요. 이렇게 바닥에다 텍스처를 입힙니다. 그 다음 카메라를 설치해서 이런 식으로 담아줍니다. 아직은 좀 부족하죠. 여기다가 조명을 3개를 설치를 할 겁니다. 3개보단 2개가 낫겠네요. 이런 식으로 위에서 봤을 때 메인 조명과 서브 조명 2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자, 메인 조명만 켰을 때, 그 다음 서브 조명만 켰을 때, 둘 다 켰을 때,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조명까지 키면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랑 실제 사진이랑 비교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실제 사진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이 브린3D와 블렌더의 결과입니다. 요 정도 퀄리티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린3D 앱을 사용해보시면 3D 툴을 모르시던 분도 3D 물체를 만들 수 있고 3D 툴을 사용하시더라도 모델링 초벌 작업에 분명히 도움되실 겁니다. 어플이 출시되면 주변에 있는 사물을 많이 찍어보세요. 아마도 금방 3D 스캐닝에 익숙해지실 겁니다. 만든 결과물을 제품 상세 페이지나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앱은 지금 사용해 볼 수가 있나요? 현재 브린3D는 데모 앱으로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폰, iOS에만 체험이 가능하고 내년 2월에서 3월에 정식 출시 예정입니다. 이때는 안드로이드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브린3D를 다운로드 하시고 아래쪽에 리퀘스트 데모 버튼을 누르면 데모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계정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내용을 공지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착순 20명에게 브린3D 앱을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발급해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이용해볼 수가 있고요.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본문에 있는 구글 링크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앱 데모를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까망군이 채널을 구독해 주신 우리 까망아리 분들에게만 단독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입니다. 2주 내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제작사에서 메일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치킨입니다. 앞에서 선정되신 20명 중에서 간단한 미션만 완료하시면 100% 치킨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해야 하는 미션은 데모를 사용하는 일주일 동안 물체 4개를 찍고 일주일이 끝난 시점에 설문조사를 발송을 하는데요. 이것을 작성해 주시면 100% 쿠폰이 지급됩니다. 다만 이번 이벤트는 아이폰만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시 또 힘내서 재밌고 유익한 콘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게요.